5월의 어느 날이다. 생태계 포식자 브라운 송어를 잡으러 왔다. 소양댐에서 오늘 하루의 첫 방류가 시작되었다. 하루에 3번 정도 방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류 때 강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여하튼 오늘은 브라운 송어를 잡는 날이다. 기필코 잡을 것이다. 이런 쉣. 와. 낚시가 안 될 땐 자야 한다. 언젠간 나오겠지. 잡다 털려서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9시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오후 10시. 아침에 또다시 할 거라 숙소를 잡았다. 둘째 날. 일어나기 싫다. 오늘은 잡을 수 있어. 둘 다 브라운이에요? 이건 무지개. 아, 저건 무지개. 아, 무지개가 더 크다 저건. 골든 타임이다.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 지금이 딱 고기가 잘 나올 때이다. 가루 부불다. 요즘엔 안 먹는데 이때는 즐겨 먹었다. 1일 2일 하면이다. 고기를 못 잡아서 딱히 땡기는 게 소주밖에 없다. 아침이 밝았다. 3일째다. 집에 가고 싶다. 한 6시부터 8시까지 해서 끝내려고요. 2시간 정도 빡시게 딱 해주고 더 이상 안 된다. 포기를 하는 순간 그것이 나의 충청력이다. 용왕님이 저를 버린 것 같아요. 3일간의 사투였다. 첫째 날은 바이트만 받고 못 잡았고, 둘째 날은 하루 종일 했으나 다른 사람 잡는 모습만 봤고, 셋째 날은 이른 아침부터 2시간 정도 해봤지만 파이팅만 넘쳤다. 돌아가자. 전혀 입질도 없네요. 하루 짬이 나서 얼른 하고 돌아갈 생각으로 왔다. 슬픈 마음도 이제 화가 나지도 않는다. 그러니 생각한 지 오래다. 쉬운 일이면 했겠는가. 목표는 간단하다. 잡을 때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다. 와! 도착했다! 이번에는 꼭 잡아야지. 막상 도착하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자고 새벽 5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힘든 순간이 다 지나가듯이 꽝 주사 타이틀도 곧 지나갈 것이다. 왜냐면 잡을 때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하면 들어가서 하려는데 너무 많이 오는데. 오늘도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예상됨. 일단 우위가 필요함. 지금 반쯤 젖었음. 여튼 라면 하나 먹고 생각해 봅시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던가. 오늘은 뭔가 일의 형식이 풀리는 날인 듯. 생각이 많아진다는 건 생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케이, 우이도 사왔고 낚싯대를
차 위에다 놔두고 달린 거 있죠? 좀 달리다가 알았네. 비가 멈출 기세가 안 보인다. 도박과 마약, 여자와 낚시는 끊을 수가 없다고 했던가. 아직은 못 잡았어요. 근데 나는 믿음이 있어. 오늘 잡을 것 같아. 오늘 꼭 잡을 것 같아.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그런가 왜인지 믿음이 생길 때가 있다. 왜인지 알 수는 없다. 그냥 그런 때가 있다. 왠지 쟤는 오늘 꼬실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수컷으로서의 감각이랄까. 와, 지금 며칠 만에 지금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야, 이거 한 마리 잡으려고 내가 진짜. 어, 잘 날아가는 화분. 물었다. 그간의 서름과 그간의 노력, 그간의 기름값과 숙박비, 라면값, 밥값, 어이없은 매날들이 한순간, 두순간, 세순간이 흘러간다. 기다림의 연속이 끝을 맺을 때 그 쾌감은 기다려본 자만이 알 것이다. 난 너를 원해 광어야 광어 얼굴 좀 보자 광어야 처음 보였구나. 오늘만은 널 잡아야 광어 내게 넌 전부인 거야. 아,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홍근창을 잡았다. 고맙다, 고마워.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구만. 와, 드디어 잡았네. 몇 번 만에 잡는 거야 이게. 야, 씨.